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웃을 갈망하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웃을 갈망하는 시대가 오늘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늘 이웃을 갈망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더욱더 과거보다 더욱더 이웃을 갈망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분명히 생각되어집니다. 과거에는 한 마을에서 태어나면 그 마을에서 그냥 평생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자기의 이동 반경이 그렇게 멀지가 않았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멀리까지 왕래하고 너무나 이동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웃과 가까워지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한 지붕 아래 거하면 다 친척 이웃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한 지붕 아래 100세대씩 살다 보니까 이웃이 아니죠.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웃이 뭡니까? 이웃을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니까 가까이 곁에 살고 있는 사람, 아주 단순한 정의를 해두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이웃이 그러면 어떻게까지 확장되어질 수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개념에 살펴보니까 크게 세 개의 부류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야말로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슈퍼 가다 만나고 미용실 가다 만나고 또 출근길에 만나고 하여튼 그런 정말 이웃들, 그래서 눈인사도 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인사하는 그런 이웃들을 이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의 정말 친밀한 이웃은 먼 친척보다 가깝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대소사에 같이 해주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우리 집의 사정과 우리 집의 애들 이름까지도 기억해주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교회, 얼마나 가까운 이웃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좀 더 넓은 이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또는 해외에서 잠깐 거주하다가 또 만나게 되는 그런 주변 사람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는 곳, 머무는 곳, 우리가 만나게 되는 전 세계에 속한 많은 사람들을 다 이웃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분명한 것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이웃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저 상관하지 마세요 해도 너무너무 이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친절을 베풀고 앞집에 문을 놓고 한다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비스킷 하나라도 준다면 그것이 정말 이웃과 화목하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되죠. 오늘도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많은 분들이 물론 등록하지 않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마음껏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것을 늘 이렇게 말씀해 왔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등록시키지 말라고, 그냥 편안하게 예배하는 날까지 예배하라고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정말 그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7년 만에 등록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꼭 부정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은 그냥 진짜 예배만 드리고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저는 또 이해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다르더라고요. 아, 목사님 우리 교회 정말 사랑이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두 달, 세 달을 교회 나왔는데 아무도 나한테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등록하라는 말도 하지 않더라. 야, 그거 정말 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목회 방식이 이렇습니다라고 설명하느라고 또 진땀을 뽑는데요. 사람마다 다르라는 거죠. 어떤 분은 건드리면 나 이제 안 나와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나를 왜 안 건드려 하는 분도 있더라는 거죠. 다 우리가 똑같은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누가 과연 자신에게 관심 가져주고 맞아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웃어주는 사람을 마다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본심 속에는 방어막이 있고 또 경계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다 사람을 그리워하고 또 이웃을 그리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율법사는 우리 오늘날로 말한다면 뭐 성경박사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성경을 아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합니다. 여기 시험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너 안아보자 하는 거죠. 뭐라고 질문하냐면,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본인은 이미 율법적인 지식으로 다 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나 아나 모르나 한번 보자. 다른 말 하면 내가 공격해가지고 논쟁을 통해서 아주 내가 박살을 내야지.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 논쟁을 하기 위해서 질문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반문하죠. 너는 어떻게 알고 있니? 그랬더니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의 얘기를 줄줄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그가 지식적으로 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아나 모르나 확인한 것이 아니라 그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하십니다. 너는 알면서 왜 행하지 않니?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너는 지식으로만 얘기하고 있잖아.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 영원히 사는 영생의 비밀이 바로 이웃 사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사가 야, 예수님 대단하시다.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하지 않는 나를 지적하셨구나. 나는 영생 얻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예수님도 동의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행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시는구나. 깨닫고 두려운 마음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요. 예, 예수님 저 앞으로 지식대로 아는 대로 정말 영생 얻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를 더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규정해 주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저한테 질문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에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할 텐데 예수님은 하나의 예화를 드십니다. 이 예화를 통해서 이웃이 너의 이웃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귀한 예화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지금도 뭐 거리상으로 보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꼭 말할 수 없지만 대략 한 3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꽤 멀리 떨어진 곳이죠. 여리고까지 가려면 그 중간 어느 쯤에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되죠. 강도를 만났는데 이 강도가 아주 못된 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물건만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옷까지 싹 벗겨서 뺏어갑니다. 옷도 귀한 재산이기도 하죠. 옷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반항할까 봐 사람을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었습니다. 옷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다 발가벗겨진 채로 피투성이 돼서 쓰러져 있는 그 사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쓰러져 있는데 너무나 외진 곳이라서 사람이 가끔씩 한 사람씩 지나가니 살 확률이 없는 거죠. 지금처럼 뭐 그냥 구급차가 와서 응급처치를 해도 살까 말까 한데 그 떨어진 어두컴컴한 곳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절망하고 있을 때에 딱 보니까 누가 걸어오네요. 가만히 보니까 제사장님인 거예요. 제사장님, 요즘 말로 목사님이 오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른 사람은 그냥 무서워서 도망갈지 모르지만 그래도 목사님을 보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제사장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피투성이 난 벌거벗은 몸으로 애처롭게 제사장을 부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못 본 척하고 불이 났게 달아나는 겁니다. 쳐다도 안 보고 도망가는 겁니다.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저도 가끔 이렇게 동네를 거닐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을 가끔 만납니다. 딱 두 종류의 성도님이 계세요. 한 분은 도망가는 성도님이 계시고 한 분은 저 멀리 있다가도 저를 보면 막
막 찾아와서 악수하고 반가워하고 뭐 식사라도 합시다 막 그러는 분이 계십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이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으슥한 골목 같은 데서 강도를 만나거나 불량배를 만나서 가진 거 다 뺏기고 뭐 가진 거 뺏긴 건 어떻게 내가 하겠는데 거기서 피투성이 나도록 쓰러져 있다고 합시다.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가지 않는데 제가 성경책 끼고 찬송가 부르면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숨겠어요? 저를 부르겠습니까? 당연히 저를 부르겠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야 내가 아는 목사인데 나를 살려주겠지, 업고 들쳐매고 병원으로 뛰어가겠지, 아이고 목사님 맨날 강단에서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으니 저분은 당연히 그럴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장이 강단에서는 그렇게 말해왔고 그렇게 제사를 진리하는 그분이 버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 보니까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맡은 그런 중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희망을 갖습니다. 야, 제사장님은 율법 때문에 이 시체를 만지면 제사를 집례할 수 없으니 그런가 보다. 아, 그렇지만 우리랑 비슷한 같이 신앙생활하는 동료인데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인데 날 구원해 주시겠지 라고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저분은 그래도 야 교회를 오래 다녔고 나보다 믿음도 좋고 교회의 중직자인데 날 도와주지 않겠어?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도 역시 불이 나게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교회에서 심지어 목회자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큰 일을 하고 작은 일 대소사를 다 하는 교회의 모든 살림을 다 하고 있는 충성된 일꾼이라 할지라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을 해서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구원을 어떻게 얻어요?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정답을 얘기를 해요. 너무너무 쉽게 정답을 얘기해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율법사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비유에 비춰볼 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무엇이 먼저라는 개념보다도 이 결과가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에도 이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가서 충성하고 남들이 하기 힘든 일들을 짊어집니다. 이번에도 기관장 회의 또 이런 거 할 때 보면 꼭 고주간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투표하는 날 안 나와도 뽑히기도 하지만 하여튼 이 연말만 되면 서로 중직을 맡기 싫어하고 힘들어합니다. 왜? 짐이니까요. 주방에서 이 추운 날에 막 또 음식을 만들고 주차장 봉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운행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기 승용차라도 모시러 가는 분이 있고 교회 승합차로 모시러 가고 또 안내서시고 방송실 여러 가지 전도대에 봉사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짐입니다. 힘듭니다. 이분들이 힘들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충성합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에서 내가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역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 일보다 중요한 것이 영혼 사랑입니다. 사랑. 네. 주의 일을 한다고 어떤 그룹과 공동체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깨어진다면 미워한다면 차라리 그 사역을 안 하는 게 더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는 동기가 아니라면 우리는 사역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많은 충돌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왜 깨어지고 미워하고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원수처럼 지냅니까?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다고 하는데
성도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번 드렸던 얘기인데 목사님들과의 만남 속에서 정말 큰 깨달음을 하나 얻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고 출석교인이 만 명이 넘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은퇴한 지 바로 직후에였어요. 젊은 목사 몇 사람과 직사를 하는데 그분이 나는 목회의 실패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아니 목사님이 실패자면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죠. 나는요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했어요. 아니 그게 왜 실패자입니까? 우리도 그러는데. 그랬더니 아니야 아니야, 목회는 하나님만 바라봐서는 안 돼. 하나님이 우리 목회하라고 부른 건 양을 사랑하라고 부르신 거야 라고. 양을 바라보고 목회를 했어야 하는데 난 하나님만 바라봤어. 레인과 질산 같은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 주의를 한다고 열심히 충성하고 목회한다고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일본 일초로 학교 하루에 7건 10건의 미팅을 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목회를 했는데 내 앞에서 살려주세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 한 사람을 손잡아주지 못한 것이 나는 실패자야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나는 구원받은 자의 어떤 결과론적인 이런 선행과 아름다운 형제 사랑, 자매 사랑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진지하게 성찰해 보는 거 매우 유익하다고 봅니다. 어떤 제가 예화를 봤는데 이게 정말 거짓말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찾아보니까 진짜 사실이더라고요. 좀 믿거나 말거나. 어떤 미국의 교회인데요, 미국에 있는 이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는데 예배 때마다 어떤 의식을 행합니다. 그건 세족식 성찬식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최후의 만찬처럼 성찬식을 행하고 세족식 서로 발닦아주고 이렇게 모일 때마다 하는 어떤 특별한 어떤 행사를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선동님이 무료했는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나 중직자들이 이렇게 발을 서로 닦아주는데 왼발부터 닦아주더라 이거예요. 왼발부터. 그래서 왜 왼발부터 닦아줄까? 그럼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성경을 찾아도 성경에 왼발부터 닦아주란 말이 어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목사님은 계속 왼발부터 닦고 가시고 그렇게 목사님 닮아서 모든 분들이 그렇게 닦기 시작하는데 그건 굉장한 고집이고 그건 옳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른발부터 좀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듣다 보니까 목사님 이제 공부를 시작합니다. 성경에 어디부터 닦아야 되는가 참 어디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 말 한마디 듣고 발을 오른발부터 닦아준다는 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 성경에 어디에도 오른발부터 닦으란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경적인 얘기 비성경적인 얘기 하지 마십시오. 왼발부터 계속 닦았던 거예요. 아, 좀 목사님도 한번 오른발 닦았다 왼발 닦았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게 이제 감정이 악화돼가지고 싸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른발부터 닦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이 교회에 유력한 사람인데 자기가 전도하고 뭐 자기 가까운 사람 몇 사람을 데리고 교회를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 이름이 오른발 교회였어요. 이 코미디 같은 일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 교회 이제 안 나올 거예요. 왜요? 시험 들었어요. 그 다음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시험 들었는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열심이 고작 그것뿐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는 전 생애를 주님 앞에 예배하며 드린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다 드린 사람입니다. 제사에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 사랑 없는 제사, 이웃을 돌보지 않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라는 거죠.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인데 우린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이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보라, 깨달아봐라. 죄인을 예배당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 병든 자들을 돌보지 않고 우리들만 좋다고 드리는 예배가 과연 예배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다시 말해서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이 율법사는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과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 다 거기서 거기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할 말을 못하고 있을 때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 혼혈인 유대인들이 개라고 말하는, 천대하는 사람들, 상종조차 하지 않는, 멸시받는 인생, 그리고 어떠한 도움도 줘본 적이 없는 버림받은 인생들, 바로 사마리아 사람. 그가 다가오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은 고개를 떨굽니다. 내가 저주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람이 자기를 도와줄 리가 없죠. 침을 뱉으면서 거 봐라 쌤통이다, 잘 됐다 이놈의 자식, 나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너가 천벌 받았구나. 그리고 웃으면서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원수인데요. 그런데 웬걸 그 사마리아 사람이 내려서 자기의 기름과 포도주를 다 허비하고 자기의 타고 온 짐승에 그 사람을 태우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다시 말해서 오늘날 병원으로 데려가서 그를 치료받게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돈이 더 들면 제가 다 갚겠습니다 약속까지 하고 바쁜 자기 길을 떠나는 그 사람, 그 사람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묻습니다. 자,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을 지나간 세 사람이 있었지,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냐, 누가 이웃이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내가 대답하는 거야. 너 생각엔 이 셋 중에 누가 이웃이냐? 그럴 때 율법사는 사마리아 사람이요 라고 대답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조차 믿지 않는 사람이 율법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는 그런 종교적 신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는 이상한 대답으로 그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가 구원에 대해서 물어봤지, 내가 이웃에 대해서 물어봤지, 이제 이해가지? 강도 만난 자를 네가 가서 도와주는 것, 이것이 이웃 사랑이고 그리고 그것이 구원 얻은 자의 증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라고 믿고 있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과 율법사처럼 누구보다 하나님을 그래도 비교적 잘 안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굉장히 찔림이 되는 것은 우리의 이웃의 범주 속에 나한테 잘한 사람들, 나랑 친한 사람들,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만 넣지 않았는가, 우리 한번 뒤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이 행한 이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 사랑의 실천,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실천도 습관입니다. 선행도 습관이에요. 평생 안 해본 사람은 안 합니다. 돈 있는 사람한테 저 사람 돈 좀 풀어서 가난한 사람은 돕지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자기는 안 해. 어디 다른 사람이 뭘 사오면 되게 기뻐하고 반가워하는데 자기는 어디 가도 까만 비닐봉지에 붕어빵 한 방 사갖고 간 적이 없어. 여러분, 이거 습관이고 오랜 배움입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도 정말 우리가 실천하는 습관이 되어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자, 불쌍한 사람을 보고 내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불쌍한 사람이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왔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불쌍하니까. 불쌍하니까. 저 사람 유대인이고 난 사마리아 사람이지, 아이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선행을 통해서 내가 친구 하나 얻고, 야, 사마리아 사람 저 위대한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또 나라님이 알고 보상을 하고 막 신문에 나오고 그걸 바라봤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결과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불쌍해서, 불쌍해서 불쌍한 마음의 발로가 확 일어났을 때 그냥 순종한 거죠. 여러분, 불쌍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자식을 불쌍히 여깁니다. 자식을 생각하면 아무리 잘 키웠고 아무리 멋지게 훌륭하게 자식을 잘 키워도 그냥 자식을 보면 불쌍해. 불쌍해요. 시집장가 가는 날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그런데 그냥 아빠들 딸 보면 불쌍하고요. 또 장가 가는 아들 보면 불쌍해서 엄마 아빠들이 눈물을 훔칩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아유, 제가 어릴 때 잘 못 먹였고요. 제가 보니까 190에 몸무게가 90이 넘는데 뭘 잘못 키웠어요. 그런데도 부모가 볼 때는 불쌍한 거예요. 다 크고 운동도 잘하고 체육도 좋은데 군대 간다고 맥 울어. 아이고, 어떡하나, 어린애인데. 아니에요, 제가 황소도 때려잡을 아이예요. 그런데도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도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길 마음이 더 크셨기 때문에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평가하고 그 수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으면 그 아들도 아니고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 같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을까요? 우리를 불쌍히 하기. 내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은 자원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아니시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원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친히 간구하시는, 다시 말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그 불쌍히 여기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절망하고 희망 없이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버림받은 영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성령님의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또 용서받고 또 용서받고 또 용서받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땅히 이웃의 고난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 마음이 없으면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신다면 우리 마음에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손으로 치료해줘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3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이웃은 다가가야 됩니다. 오라고 기다리면 하면 안 됩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에 있는 기름과 포도주, 자기의 것을 써야 됩니다. 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병원으로 데려가고 교회로 데려가야 되는 겁니다. 가서 돌보아 주니라, 돌보아 주니라. 여러분, 이 주막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강도 만난 자들이 와서 고침받고 치료받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시대에도 수많은 강도 만난 자들이 날 좀 살려주시오, 날 좀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생각하고 깨어진 마음, 병든 육체를 이끌고 절망 중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웃으로 만나게 해주신 까닭에 여러분의 눈에 띈 사람들,
여러분이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사람이 만약에 강도를 만났다면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가까이 가십시오. 여러분의 기둥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 치료해 주십시오. 교회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저 불쌍히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실질적인 것이죠. 또 물질로 헌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거죠. 아픈 사람에겐 병원의 치료가 필요하고요, 가난한 사람에겐 물질의 필요가 필요하고, 어떤 이끌어주시는 가르침과 정신적인 지도가 필요한 사람은, 또 이렇게 영적인 인도가 필요한 사람은 교회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예, 데나리온 둘 줬어요. 데나리온 하나는 하루 일당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틀의 일당으로 치면 뭐 어마어마한 금액은 아니죠. 뭐 20만 원, 30만 원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게 전 재산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더 돈이 있으면 더 많이 내어놓으면서 남으면 내가 다시 받을 테니까 이거 일단 보관해 놓겠습니다, 치료의 끝까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것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일하러 가니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일당 받으면 내가 가지고 와서 나머지 돈을 내겠습니다. 아니, 본 적도 없고 자신한테 어떤 도움도 준 적이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피 같은 돈을 내어놓을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런 이유 없고 그냥 가도 욕할 사람 없어요. 여기까지만 해줘도 너무 고마운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야, 구원의 증거가 분명하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시켜서도 아니고 할 필요도 없는데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이런 선한 일들을 계획할 때 채워지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안 하면 하나님 저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어마어마한 것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연탄 나누고 가서 뭐 도시락 배달하고 어려운 분들 가서 병원에 가서 심방도 하고 위로해드리고 때로는 뭐 치료비도 좀 보태드리고 어려운 학생 장학금 좀 주고 뭐 이런 건, 이런 일들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일들 수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사람들을 늘 예비하시는데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기회는요, 그 순간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면 소용이 없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죽어가는데 집에 갔다가 다음 날쯤 내가 잘못한 것 같아 해서 가보면 이미 돌아가셨어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면. 10년 전, 5년 전에 했어야 될 일들이 있었고 그 기회는 지나갔다면 이젠 소용없는 거죠. 문제는 오늘부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시는 그 증거가 있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가, 특별히 강도 만난 이웃을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가, 이것이 정말 소름 끼치듯 정확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천 가족 모두가 이 귀한 정말 선행과 구제로, 선교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심으로 구원의 소망, 기쁨을 가지고 우리 이웃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